예를 들어서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뭐 이런 데들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이 전략이 허브 컴퍼니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다. 이거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한편으로는 서로 되게 양보하고 조정하는 멤버들 중에서 웨딩 쪽에 계시는 분들, 웨딩 쪽에 계시는 분들이 챕터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웨딩 컨설팅 회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들어오면 일을 그 협력업체들이 다 많고 그래서 일을 따가지고 일을 되게 싼 값에 뿌리고 수익은 많이 받아가고 뭐 그러면서 가불관계가 형성되고 이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되게 걱정하고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브 컴퍼니 전략 그 챕터에서 파워팀을 꾸릴 때 그런 전략을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허브 컴퍼니가 굉장히 자기 거 내려놓고 양심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브 컴퍼니 업종으로는요, 경영 컨설팅, 뭐 웨딩 컨설팅 이런 데도 있고요. 다음에 건설사가 어떤 일을 따면서 인테리어라든가 뭐 전기 설비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조정해서 할 수가 있고 투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종합보안고대행사, 그다음에 재무설계, 재무설계하거나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관리하는 업종이 그렇게 크게 자리가 잡혀 있지 않은데 외국 같은 데에서는 내가 보험을 따로 팔거나 상품 같은 거 따로 팔지 않고 나는 정말 이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를 최적화하는 게 내 서비스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불려주는 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 상품이라든가 투자 상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한테 더 커미션을 많이 받는 거를 민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제일 많이 불려주는 이런 거를 하는 거를 하는 사람은 허브 컴퍼니가 되게 괜찮을 수도 있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 업종도 허브 컴퍼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게 되면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처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변호사 필요하고 그다음에 카운셀링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업종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힐링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결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허브 컴퍼니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거를 추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